시간만 끝나면 좀 쉴 수 있... 현재 이 지역에는... 얘들아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이야. 반가워요 제이씨. 원래대로라면 자기소개부터 네? 즉 공 제트키로 오랜만에 하려니까 온몸이 다 쑤시는군. 수고하셨어요. 그럼 다음 구역에 있는 차원종들도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위상력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킬이라면 기본 공격으로는 불가능한 특수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스킬이라... 오랜만에 한번 써볼까? 레벨 업을하면 스킬 포인트를 획득해서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킬은 일반 공격보다 훨씬 강력하며 기본 공격을 캔슬하고 즉시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스킬 레벨이 올라갈수록 공중 발동이나 스킬 캔슬 같은 특수한 기능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위치에 캐릭터가 도착하면 자동으로 사이킹 무브를 시전하여 맵을 이동합니다. 허리가... 공격을 그리고 강제 캔슬 스킬은 평상시에도 전방위 공격 스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쿨타임이 드니까 주의하라고 적혀있네요. 혹시 지금 막 매뉴얼을 꺼내서 읽고 있는 거 아니야? 응?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건 전부 혹독한 훈련을 통해 제법 숙여진 고급 정보들이라고요. 어쩌라 내 몸. 훈련 받느라 고생이 많았대. 저건 또 뭐야? 어때? 나랑 일 회복에 좋은 건강차라도 한 잔? 특정 위치에 캐릭터가 도착하면 자동으로 사이킹 무브를 시전하여 맵을 이동합니다. 허리가... 몸! 차원종이... 아니, C급도 아니고 어째서 B급 차원종이 여기 나타난 거지? 조심하세요. B급은 입소시험에서 C급 이하의 차원종을 소환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지휘급 개체예요. 엄청나게 강력하다.
지어도 되는 건가?